네, 안녕하세요. 루크드라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꾼짝탁구입니다. 네, 오늘 탁구잡담은요,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백악10을 저희가 좀 시타를 해봤는데요. 네. 네, 이 백악10은 꾼짝탁구님이 빠빠빠에서 이벤트로 당첨되셔서 지금 시타를 해보게 되었고요. 우선 첫 느낌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. 저는 뭐 제 밸런스가 좋은 나바들 47.5도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. 이 배가 10이 47.5도로 알고 있는데 그 여타의 47.5도의 라바들보다 파워풀합니다. 첫인상이 볼 좀 머금었다가 싸주는 느낌이 좀 강렬해요. 네. 일단은 제가 지금 처음 이제 붙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. 이제 몸을 확실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느낌이라 뭐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. 아까 루프 드라이버님이 해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47.5도에 비해서 탑시트가 되게 좀 강하고 질긴 느낌이에요. 옛날에 이제 되게 오래전에 거슬러서 배가 프로라는 라바가 있었잖아요. 엑시엄에서. 네. 그 라바가 회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걸리고 내구성도 좋고 했지만 엄청나게 뭐랄까 임팩트를 요구하는 라바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통하는데 그 예전에 그때 배가 프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네. 없지 않아 있어요. 네. 이거는 조금 더 쳐봐서 적응을 또 해봐야겠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한 임팩트에서는 공이 잘 안 넘어가요. 네. 네. 안 넘어가고 좀 얇게 맞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비거리가 내가 생각한 거,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쳐봤던 뭐 ELP나 뭐 이제 R47이나 뭐 넥서스 EL48이나 그런 류의 라버들보다 확실히 비거리가 안 나온 느낌인데 강한 임팩트에서는 공이 이제 뻥뻥 이게 조금 나가주는 느낌이 맞아요. 있으니까요. 그래서 또 루프 드라이버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경도 50도짜리의 라바에서 부스팅한 느낌이 네. 네, 맞아요. 예, 그 표현을 제가 되게 동감을 해요. 그래서 백핸드 했을 때는 좀 수준이 임팩트가 거의 중상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네.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포핸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러버인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제 마무리로 제가 사실은 끈적탁구님 같은 탁구 스타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. 시간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포핸드, 롱, 드라이브, 쇼트 이렇게 하고 몸 풀면서도 이제 라바를 체크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 출신이기 때문에
바로 게임을 해가지고 제가 잘 되는 기술 뭐 그런 감각적인 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. 딱 어떻게 걸었을 때 이게 이제 비벼서 쳤을 때 뭐 강하게 때려서 쳤을 때 어 이제 공이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다고 보는데 어 모든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상대방이 짧은 서비스 오면 짧게 리시브하는 걸 많이 해요. 이제 스톱 리시브를요. 근데 이게 스톱 리시브 하기가 아직은 첫 번째 날이라서 그런지 되게 어렵더라고요. 네, 다른 거보다 지금 네. 뭐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. 네.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. 그 게임이 잘 안 됐던 이유가 공이 날리거나 안 잡혀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잡혀서. 네, 근데 너무 잘 잡히는데 그에 비해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. 반대로 만약 잡아서 걸거나 잡아서 무엇인가 강한 임팩트로 볼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쵸.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커트도 능동적으로 상대방이 좀 약하게 커트를 리시브할 때 제가 다시 찍어주면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커트를 없습니다. 아마 공이 강하게 잡히면서 그러니까 쫀쫀하게 미끌리지 않게 쫀쫀하게 잡히면서 강하게 때렸을 때 패너지처럼 쭉쭉 찢는 공, 그러니까 쭉쭉 뻗는 공, 약간 그러니까 팡하고 약간 터지는 그런 구질을 좋아한다면 대가테는 굉장히 괜찮은 라고 할 것 같아요. 네, 우선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